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시는데요. 저는 그 월요일마다 특히 우리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이 나와 계셔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왜요? 아, 미국 갔다 와서 우리 처음 보는 거구나. 목요일날 만났잖아요. 아, 밤에 술 한잔 한 거예요? 방송을 솔직하게. 아니, 제가 일부러. 방송에서. 공격하려고 일부러.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아, 네. 저희가 위드 코로나 바뀌면서 요즘 밤늦게 술 한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진짜 우리 의성 매니저님하고는 언제 술 한잔 하고 싶었고, 그리고 요즘은 방송에서 안 나오고 계시는 우리 최파고님. 최파고님하고 다 같이 한잔 하고 싶었는데, 진짜 미국 출장 갔다 온 다다음 날인가요? 제가 바로 두 분 모시고, 여의도에서 한번 과하게 저희들끼리 한잔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더더욱 반가워졌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 해보시죠. 오늘 뭐 중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시간 관계상 중국 짧게만 좀 넘어갈게요. 네. 중국이 좋았어요, 오늘. 네. 상해 심천 좋았거든요. 지수로 뭐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이 0.61% 올랐고 심천 성분 1.41% 올랐습니다. 창업판이 2.54% 올랐는데 창업판이 지금 3,505인데 이게 올해 고점이 3,570이거든요. 네. 이것도 많이 올랐던 게. 그래서 한 2%만 정도 오르면 또 이 고점을 넘어갈 정도로 지금 상해랑 심천은 나쁘지 않다. 과창 50도 2.44% 올랐고요. 근데 항생이 0.39% 내렸고 항생테크가 0.45% 내렸어요. 뭐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뒤에 걸 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인민은행 스탠스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이랑 반대죠. 미국은 네.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오히려 남들이 풀 때 좀 타이트하게 가다가 네. 오히려 유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보내주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특히 오늘도 보면 전기차 관련주들 중국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기술주, 전기차 이런 것들 괜찮은데 하지만 역시나 좀 많이 들고 계시는 또 플랫폼 기업들은 뭐 국가 반독점국이 나오고 이러면서 아직까지 그냥 규제의 영향으로 좀 좋지 않아요. 항생테크가 오늘도 막 0.45% 빠졌듯이 중국은 일단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인민은행 스탠스 변화는 진짜 의외네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신흥국이라고 불리우는 중국도 사실 신흥국이니까요. 네. 신흥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막 내리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네. 브라질은 올해 5번인가 6번 올렸나? 아니 그러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가는 거. 야,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야, 정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일단은 남들이 풀 때 네. 약간 그 긴축 모드로 갔으니까 네.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네. 좀 진짜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언론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걸 걱정하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생산자 물가는 높은데 경기가 성장률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들이 또 있냐면 약간 우리 시장에는 되게 좋은 건데요.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뉴스 그리고 달러채 그런 디벨로퍼들의 달러채 매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있어요. 이 근저에는 당연히 중국 당국의 의도가 포함됐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허용하거나 약간 이제 봐주는 식으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발행을 하는 거고 또 그게 중국 정부가 저거를 해주는 거면 이거 괜찮겠다 하고서 그런 글로벌 한머니들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 냅두면은 네.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또 명확하기 때문에 푼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풀 때 풀어줘야지 또 중국이 문제를 안 일으켜야 또 국장 하시는 분들도 그렇긴 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뭐든지 우리나라 국장이든 증시에 도움되는 건 많이들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또 살펴봐야 될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미국장 넘어가 보면요. 이번 주는 미국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네.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서 목요일 휴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엔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래서 네. 이때는 오전 반장만 열립니다. 예. 이게 제가 아침 새벽 방송도 보는데 모닝 브리핑도 네. 새벽 반장하니까 우리 여동 앵커가 부반장 아닌 반장이 아예 갑자기 아재 개그 라이벌이 생겨가지고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옆으로님하고 제가 뭐 방송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두 분이 확실하게 배틀 한번 해보시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예. 그래서 일단은 반장만 열리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잖아요. 네. 주말간 이게 또 쇼핑 온라인 쇼핑을 집계한 사이버 먼데이인데 이 사이버 먼데이는요.
특히 의류 소비를 좀 장려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포항에서 자랐는데 네. 경상도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옷 좀 빌려달라고.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뭔데?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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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화까지 나는 거죠. 네. 뭔데? 아. 그래서 이제 옷을 사입자는 걸 장려하는 게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라고 좀 변 보고 있고 그걸 이제 지나서 아 그리우셨죠, 여러분. 예.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뭐라고들 하시는지. 네, 거기다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연결되는 이제 예. 연말 쇼핑 시즌이 있는데 예. 연말 쇼핑 시즌에 그 소비가 이제 폭발적일 것인 예상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네. 쇼핑 시즌이 끝나고 나서 공급망 이슈나 인플레가 피크아웃 됐는지 우리가 네. 또 체크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공급망 이슈가 피크아웃 할 것 같습니다. 쇼핑 시즌이 끝나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공급망 이슈 때문에 못 올랐던 대표적인 주식들 애플, 아마존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크론 덕분에 우리 또 삼전 닉스까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포항의 소비 도시 뭐 부끄럽다 뭔데 뭐. 예. 옷은 사 입어야죠. 네. 예. 그다음에요. 그 이제 쇼핑 이제 시즌인데 네. 본격적인 이 올해에도요. 엄청난 소비 그 증가율이 기대가 된다고 해요. 20년의 최대 증가율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미국의 소매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NRF라고 하던데 네. 연말 소비 추정액 11월 12월인데요. 약 8,434억 달러에서 8,590억 달러인데 이게 여기서 뭐 자동차, 주유소, 식당 이런 것들은 빼곤데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8.5에서 10.5% 증가한 수치예요. 근데 이 20년의 최고 증가율인데 그럼 그 직전에 높은 증가율은 언제였냐? 작년이었다는 거죠. 작년에 이제 8.2% 증가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네. 연말에는 어마어마하게들 쇼핑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또 뛰어넘는 거의 뭐 10.5%까지 늘어날 수 있는 소비를 한다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네. 거기다 플러스 재고도 충분히 있구나. 재고를 충분히 쌓아놨구나. 팔 물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그걸 걱정했었는데 그 이유가요. 시즌에 늦지 않기 위해서 그 업체들이 주문 폭주가 있었어요. 약간 이제 뭐 과주문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롱비치 항이나 이런 항만들이 난리가 났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왜냐면 빨리 늦으면은 그 시즌 되면 못 파니까 다들 경쟁적으로 주문을 한 거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끝나면 또 주문이 한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월마트가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물론 실적 발표하고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 연말 쇼핑 시즌을 대비해서 미국 내 재고를 11.5% 늘렸다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홈디포랑 메이시스 같은 이제 유통업체들이 실적 발표하고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 실적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4분기에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팔 물건도 있고 소비가 셀 것 같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대형 쇼핑 그 유통업체들은 자체 운송망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탁 갖춰놓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이슈 때문에 뭐 재고가 부족한 곳이 있다던데 또 슬픈 스토리지만 이 역시 또 영세 업체들이 그런 피해를 봐서 물건을 제때 못 갖춰놓은 거나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데 네. 또 그런 업체들은 또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겠죠. 또 주식시장하고는 또 무관한 또 슬픈 얘기가 또 여기서도 좀 통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쇼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관점들로도 살펴볼 수 있구나라는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쇼핑 시즌 이후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좀 이 쇼핑과 결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초과 주문 예. 빨리빨리 좀 더 주문을 많이 했던 것들이 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좀 증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뭐 21일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런 공급망 그 이슈가 완화되는 조짐에 대한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는 또 생산이 네. 원활하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예. 중국과 동남아 얘기를 해줬어요. 중국은 전력난이 해결이 되고 있죠. 네. 그건 우리가 뼈저리게 주말에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우 진짜. 아 미세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남아는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생산이 재개가 된다는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 물론 지금 다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풀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해상운임의 하락세가 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어요. 예. 이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빠르게 주문을 좀 먼저 했던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컨테이너 쇼핑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BDI 지수를 보면은 고점 대비 이미 55%가 빠졌어요.
이건 뭐 철광석이나 이런 이슈이긴 하지만 이게 그 10월 7일 고점이 5,650이었는데 19일 종가가 2,550이었기 때문에 네. 이미 좀 많이 빠졌고요. 네.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좀 보니까요. 요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길래 저희 이제 운송 담당하는 또 유재현 이사님한테 몇 가지 좀 물어봤었는데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 뭐 SCFI나 뭐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 뭐 CCFI는 고점 대비해서 이거는 매주 한 번씩 발표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한 2, 3% 정도밖에 안 빠지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새로 나온 뭐 FBX 인덱스라는 또 운임 지수가 있어요. 네. 뭐 프레이토스 벌틱 인덱스라고 하던데 네. 여기서는 고점 대비 20%가 넘는 하락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싶어서 유재현 이사님한테 좀 여쭤보니까 네. 이게 보니까 그 프레이토스 벌틱 인덱스는 더 많은 선사랑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산정을 한대요. 아, 그러니까 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더 많은 범주를. 네, 그렇죠. 예, 예. 더 많은 선사들이랑. 근데 역사가 길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네. 뭐 SCFI나 CCFI를 더 많이 보고는 쓰나? 있는데 예. 이건 이제 중국에서 산출하는 데이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더 많은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그 요 프레이토스가 좀 더 늘어나긴 할 건데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두 개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얘는 20% 이상 빠졌는데 얘가 아직 버티고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차이가 나도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이 같대요. 그러면은 이게 그 상하이나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 FBX 운임 지수가 01, 02, 03, 04가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 01이 중국이나 동아시아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표준 운임이 뭐 14,185달러라고 하는데 9월에 2만 달러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떨어진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네. 02가 미국 서부에서 오히려 이제 중국 동아시아로 오는 건데 네. 이거는 865달러. 뭐 이게 10분의 1도 안 하죠. 그렇네요.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컨테이너는 네. 갈 때는 물건 잔뜩 싣고 가서 네. 사실 미국에서 뭐 얼마나 그런 상품을 수입하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약간 빈 컨테이너로 오는데 그러니까 운임이 싸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3번이 뭐 중국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거고 4번은 그 반대로 가는 건데 비슷해요. 상승률 하락률은 비슷한데요. 이게 보니까 그 FBX 01 기준으로 보니까요. 지금 뭐 14,0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초에 한 5,000달러 정도였는데 그럼 그 많이 오른 거죠. 근데 19년의 평균이 1000에서 2000 사이였어요. 아직도 10배 정도 높은. 아직도 운임이 그 정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임이 얼마나 높았었는지 이게 그 이제 업종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니면은 아 이게 2만을 넘었었다고 그게 공급망 병목이었던 거고요. 그게 이게 피크아웃을 좀 찍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운임을 방향성마다 이제 디테일하게 보니까 확 와닿네요. 네네. 네. 자 그다음 들려주실 소식은 에너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네. 또 우리가 인플레이 걱정을 하는 게 에너지 가격이고 또 유가 아니겠습니까? 뭐 또 유가가 요새 조금 빠졌어요. WTI가 뭐 한 76달러 선에 있는 것 같은데 10월에 84달러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그 보니까 일본부터 이제 비축유 방출에 대한 결정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이 일본 사상 이제 처음으로 국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21일 날 방출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보니까 일본의 뭐 석유 비축법이 보면은 수입량의 91분 이상을 비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9월 기준으로 145일분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초과되는 부분은 방출을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유가를 네. 안정시키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 왜냐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인도, 한국까지 요청을 한 상태예요. 비축유를 방출합시다. 왜 미국이 이런 게까지 비축유를 우리 같이 방출합시다 하냐면 오펙이 너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오펙이 더 증산하라고 했는데 말 안 들어요. 네. 그 오펙 말 안 듣는 오펙을 혼내키려면 뭘로 혼내켜야 될까요? 아 이것도 개그인데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오펙 아닌가? 식스팩. 아 식스. 네. 오펙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 한 3, 4개월 문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도요 방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언론의 그 단서는 미국의 요청 때문이 아니다라는 우리는 원래 하려고 했다라는 거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9월에도 일부 비축유를 방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유사에게 공개 입찰로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중국이 또 나서고 있고요. 아마 미국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오고 간 얘기였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인도 핵협상까지 나오게 되면
에너지 가격을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력이죠. 네. 뭐 이제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난 18일에 새 친구 정상회담이라고 있었어요.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한 이틀 뒤에. 그거 말고도 또 있었군요. 예, 이게 새 친구면은 이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요건데 이게 이제 그때 멕시코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멕시코나 남미 노동자들의 임시 취업 비자를 확대하자라는 건데 이게 뭐 연간 뭐 60에서 80만 명의 그런 단기 취업 비자 프로그램으로 그 인력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 바이든이 답변을 하진 않았는데요. 여러 정황상 프로그램을 도입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미국도 이 노동력이 필요하죠. 절실하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저항이 없겠죠. 원래는 이런 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약간 백인 저항력 그 인구의 일자리가 뺏기면서 네. 트럼프가 당선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일단 국민 저항이 낮겠죠. 왜냐하면 자기들 불편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이든의 기조가 동맹국 끌어안기잖아요. 그 기조에서 멕시코의 요구를 어느 정도 또 들어주는 것도 모양이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멕시코 대기 정책, 리메인 인 멕시코라는 정책을 트럼프가 만든 게 있었거든요. 네. 이게 다시 재도입이 결정이 됐어요. 대법원 때문에. 이게 뭔지 하나 설명해 주세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뭐냐면 공식 명칭은 뭐 이민자 보호 협약이라 그래서 뭐 미그랜트 프로텍션 프로토콜에서 MPP라고 하는데 국경을 넘어서 미국 망명을 신청한 신청자들이 일단은 멕시코로 돌아가서 예. 심사 날 다시 국경을 넘어오도록 하는. 아, 그냥 미국에 있으면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네네. 일단 멕시코로 돌아가 있어라. 왜 그러냐면 모든 그 중남미의 그 이민 행렬이 멕시코를 거쳐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트럼프가 그걸 한 거예요. 멕시코가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거를 뭐 멕시코를 못 넘게 막던지 아니면 거기서 무슨 캠프나 이런 것들을 멕시코에서 차려서 하지 않고 그냥 다 못 본 척 다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거에 분노를 해가지고 만든 정책인데 그때 뭐 그냥 멕시코 대통령 트럼프가 그렇게 세게 나오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겁니다. 캠프나 이런 것들을 멕시코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망명 신청하는 횟수가 확 줄어드는 게 효과가 있었는데 바이든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올 2월에 중단. 폐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멕시코나 미주리에서 소송을 겁니다. 부당하다고. 근데 대법원의 판결이 8월에 나왔는데요. 정책을 유지하라. 이 멕시코 대기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6-3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대법원의 보수와 진보가 지금 6-3이에요. 딱 그 상태네요. 네, 딱 그렇게 나왔어요. 그 진보 대법관들은 다 폐기가 맞다라고 했는데. 근데 재밌는 게요. 트럼프 임기 말에 그런 얘기 보셨을 거예요. 그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분 아마 기억나실 네. 건데요. 대법관 임명을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는데 강행을 했어요. 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도. 보수 코니 베럿이라는 네. 분으로 강행을 하면서 6-3을 만들고 대통령에서 물러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낙태 관련 법안이나 이런 모든 게 6-3으로 그 보수 쪽의 판결이 그냥 완벽하게 갈려서 나오고 있어요. 많은 법안들이 대법원이 보수화됐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멕시코에 또 안 좋은 걸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또 반대급부로 그걸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또 재밌는 게 어쨌든 이런 뭐 종신직이라든지 대법원 종신직이고 페드는 뭐 20년 뭐 이렇게 길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대통령이 자기 정권일 때 좀 이렇게 트럼프처럼 영리하게 해놓지 못하고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았어요. 민주당 쪽에서. 근데 지금 페드 쪽을 보면요. 페드 이사가 7분이 계십니다. 7석인데 한 명이 공석이거든요. 네. 근데 그 나머지 6명 중에 네. 민주당원이 몇 명일까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네. 장 본부장님이 그거 모른다고 저한테 구박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그냥 그걸 어떻게 알아 사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조사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어때요? 그 혹시나 이제 적어서 물어보시는 느낌이 들어. 예. 그럼 이것도 한 뭐 9-6이니까 한 30% 그 정도 되나요? 아, 그러니까 7명 중에 네. 근데 한 명은 공석이니까 6분이 있거든요. 한 번 브레이너드 예, 브레이너드만 민주당원이에요. 야, 이건 심이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그래서 지금 네. 민주당의 급진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파워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만두면 빠지실 거잖아요. 지금 랜드컬스라고 클라리다 부의장 두 분이 물러나시거든요. 한 명이 공석이니까 그러면 4석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어요. 7석 네. 중에. 물론 그걸 다 민주당으로는 못하죠. 네. 통과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급진파에서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네. 또 온건파에서는 그 파워를 바꾸면 또 혼란이 오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런 것들 그냥 뭐 사이드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멕시코 달래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약간 이민자를 포용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바이든이.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 정책을 일부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의 관점으로 파악을 하면 그 일자리가 부족한 특히 그런 뭐 항만 노동자라든지 트럭 운전 노동자라든지 이런 저임금 노동력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인력난에다가 에너지에다가 물류난에다가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조들 중에서 어떤 거는 크게 뒤바뀌고 있고 네. 어떤 거는 여러 가지 그 누군가가 해놓은 장치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느낌이고 야 이거 참 변화무쌍합니다. 네. 자 그다음 미국에서 또 살펴봐야 될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론 이슈만 간단히 좀 짧게만 볼게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지금 코스피의 가장 또 반가운 소식은 금요일날 마이크론이 7.8% 오른 건데요. 네.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더니 또 윈터 이즈 곤이 돼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고 예. 그래서 코스피도 가지화 되고 있는데 간단히만 예. 좀 정리해드리면 아마 이거는 그 이제 그 외국계 IB 의견들이라 우리 장부 사장님이 많이 좀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시티즌권에서는 일단 DRAM 가격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다. 그래서 PC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DRAM 수요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걸 포착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시티즌권의 참고로 목표 주가가 $110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83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론의 올해 그 4월 고점이 $97예요. 문은 신고가를 돌파한다라고 보는.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그럴 가능성을 같이 좀 볼 수 있는 거. 이게 맞다면 거기다가 이제 그 내년 1분기가 되면 서버 DRAM 판매가 호조가 될 것이다. 지금 뭐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캐펙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메타가 심하죠. 페이스북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버 DRAM이 많이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에버코어에서는 여기 이제 목표 주가 $100 제시하고 있는 곳인데 그 메모리 업체 주가만 6월부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 혼자 못 갔는데 그게 바뀌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마이크론은 2, 5, 8, 11월이 분기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이나 5월에 분기 실적 바닥을 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메모리 업체들 주가는 보통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보통 6개월이라고 하는데 선행을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럼 5월이 바닥일지언정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정타를 날리신 분은 마이크론 CEO였습니다. 뭐라고? 산자이 메로트라인데 네. 블룸버그 포럼이라는 데 싱가포르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한 발언인데 그냥 딱 이 한마디가 결정타였어요. 글로벌 칩 부족 상황이 완화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세트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생산 차질이 있거든요. 네. 근데 희한하게 D램만 생산 차질이 없어요. 없어요. D램만 열심히 다 만들어놨는데 네. 다른 몇 가지 부품 때문에 완제품이 안 만들어지니까 D램은 재고가 남고 가격이 떨어지는 좀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게 동남아의 그런 생산이 재개되어 있고 중국의 예. 생산이 재개되고 있고 공급망 현상이 풀어지면은 이게 피해주거든요. D램 업체들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너무나 기다렸던 발언. 이게 삼성의 CEO건 하이닉스의 CEO건 누구라도 좀 해줄 수 좋겠는데 약간 이분이 영웅이 된 거죠. 가서 얘기를 딱 해주니까 시장이 환호해버린 거예요. 확인이 안 되더라도 CEO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베팅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라갔다고 보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제 당사 이제 미래 세대도 빵이야 빵이야 위원님이 계신데 김영건 위원님이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뭐 메타나 빅테크들이 투자를 늘리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DRAM이 많이 팔릴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스마트폰이나 PC향 DRAM이 안 팔리고 남아 돌면은 이게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전략적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더 싸게 사는 거죠. 왜냐면은 이 물량을 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까 생산을 뭐 만들어진 거는 이게 호환이 안 돼도. 그런데 그 스마트폰 수요가 약한 거는 철저하게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고 생산 차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 마이크론 CEO가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뭐 스마트폰 판매량 보면 항상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확인이 되면 진짜 아마 바닥을 찍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얘기 한마디는 시장이 일단 환호할 만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뭐 시장이 되게 중요한 메모리 산업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저런 소식 정신없이 저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실시간 채팅창을 봤더니 아니 의성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 사이에 몰래 승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승진 턱을 안네? 아유 이제 아니 오늘 발표가 났는데 저기 직원이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되셨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식 발령이라 아직은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기 직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직원이신데 저한테 그 메신저 주세요. 누구신지. 그러면 제가 박정혁 교수의 친필 사인을 제가 행량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쏘셔야죠. 아, 당연히 쏴야죠. 하여튼 네. 진심으로 아직 공식적이진 않지만 너무나도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네. 다 3% 구독자님 덕분입니다. 아유, 뭘. 네, 감사합니다. 에이, 어떻게 보면 다 회사가 알아보는 거죠. 네. 앞으로 더더욱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고요. 데이비드 킴이나 이런 분들 슬슬 다 승진 축하한다고 딱 얘기를 하시네요. 자, 여러분들 승진 턱 내실 때 제가 그 장소랑 다 공지할 테니까요. 다들 오시고요. 아유, 저 여의도 광장에서 그냥 다 알겠습니다. 막걸리 파티하는 걸로. 자, 오늘도 감사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